79m. 괜찮습니다.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던 네. 한데 네.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인 듯하게 보입니다. 거의 평지인 것 같고요. 김효주도 들어가요. 와, 나이스. 대단해. 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효주. 네. 김효주 완벽했어요. 마치 1라운드 때 그 11번 홀부터 14번 홀까지 보여줬던 그 아이언샷을 8번 홀에서도 선보입니다. 스피드를 줄여서 태우는 것이 홀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김효주도 한타를 줄이죠. 네. 추격하는 김수지, 하지만 다시 한타 도망가는 김효주 선수. 12연 더파 단독 1위 유지합니다. 아, 정말 잡힐 듯 잡힐 듯. 이 리더보드를 정말 잘 견인해 나가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다시 15번을 김효주 선수인데요. 다크 좀 가까이 붙어있죠? 오, 정말 잘 쳤습니다. 김효주 선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쉽지 않은 벙커에서 월클다운 아주 멋진 쇼게임 보여줬고요. 거리감과 방향 감각까지 네.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다시 도망가는 김효주 네. 선수입니다. 자, 오늘 파5 3개 홀들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단독 선두 김효주의 두 번째 샷. 김효주 선수는 120m에서 세컨드 샷. 네,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김효주 선수인데요. 6.1m. 좋은데요. 김효주. 떨어집니다. 김효주. 그림 같은 버디. 14언 더파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이번 대회 최고의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본인도 깜짝 놀랐던 김효주 선수. 홀 엣지에 멈춰서 섰다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마치 예전에 타이거 우즈의 멋진 치핀 버디를 보는 듯한 멋진 버디의 장면이었어요. 본인도 조금 늦게 발견했어요. 네. 와, 정말 엄청난 상승세의 김효주 선수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이사이드로 엣지에 걸쳤기 때문에